겁니다. 오늘은 시중에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판매되고 있는 태반 화장품, 콜라겐 화장품이 얼마나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시중에 먹는 콜라겐과 바르는 콜라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 보니앤제이에서 협찬을 받아서 플라라세타 3종이 얼마나 피부에 효과가 좋은지 집에서 꾸준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효능이 좋았고 어떤 점이 또 안 좋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니앤제이 콜라겐 화장품을 앰플 크림 마스크팩을 꾸준하게 사용을 해줬고요. 콜라겐 화장품의 효능이 어떤지 궁금해서 이렇게 비포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애프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바르는 콜라겐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니앤제이 콜라겐 라인에는 프랑스산 마린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가 이렇게 탱탱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요 앰플에는 플라세타, 즉 태반 단백질이 6%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프랑스산 마린 콜라겐 추출물이 1.5%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도와주는 히알루론산이 8중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확실히 24시간 건조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두 가지 특허 성분으로 피부가 굉장히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요 보니앤제이 플라라세타 콜라겐 크림에는 플라세타 단백질이 7%가 함유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농축의 고영양 크림이고요. 프랑스산 마린 콜라겐이 2%가 함유되어 있고 똑같이 두 가지 특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앰플과 동일하게 크림도 뭔가 되게 쫀쫀한 제형이고요. 마스크팩은 주로 저녁에 사용을 해줬는데요. 프랑스산 마린 콜라겐 추출물이 무려 70%나 함유되어 있는 고농축 제품이에요.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해주실 때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플라세타 단백질이 3%가 함유되어 있어서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굉장히 피부가 생기있고 영양감 있게 마무리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8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속부터 뭔가 촉촉하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7가지 식물 추출물과 판테놀과 베타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래서인지 사용 후에 피부가 뭔가 생기 있어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사용 후 애프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먹는 콜라겐도 먹어봤는데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소화해서 피부까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르는 콜라겐인 콜라겐 화장품의 경우에는 피부 속부터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었고요. 최근 제가 컨디션이 나빠서 입술도 이렇게 트고 여기 입병 같은 게 생길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푸석푸석하고 약간 생기가 없었는데 확실히 이 앰플 크림 마스크팩 이렇게 딱 3종으로 관리를 해줬더니 피부가 훨씬 더 생기 있어지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파운데이션 같은 게 물 먹은 스펀지에 이렇게 쭉 빨아들이듯이 깔끔하게 먹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고 촉촉한 피부로 관리되더라고요. 오늘은 바르는 콜라겐 보니앤제이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